가야 되고 고창에서 와서요. 우리 가수님의 성함이 어떻게 돼요? 김현. 예? 김현. 야, 고창에서 와서요 타이틀곡을 가지고 오신 우리 김현 가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거지들도 초대 가고 하나씩 데리고 댕긴다니까. 가자, 송 스타트. 내가 기다리는 방식을 내가 가르쳐 줄게. 절대 일어나 가지 마. 어떻게 하냐? 내가 방금 치약 팔았죠. 치약이 필요 없어. 안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동자에다 힘을 빡 줘가지고 딱 째려보고 있어. 그럼 절대 물건 안 가져가. 뭔 말인지 알았죠? 알았어, 몰랐어. 이 씨부모는 동네가 대답이 없어. 그걸 가르쳐 줘야 돼. 그래 도망을 안 간다니까. 도망 안 가도 된다 내 말은 그 말이. 그게 물건이 안 사고 싶으면 사지 마. 그냥 딱 째려보고 있으면 돼. 눈에 힘을 딱 주고 그러면 무서워. 원래 인상이 들어온 사람들 옆에 안 가거든요. 뭔 말인지 알아서 몰랐어?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장님 나오기 전에 하나만 더 이제 소개하고 이제 동동 부름 한번 치고. 왜냐면 오빠 우리가 사실 오늘이 9일째인데 이놈은 물건만 들이대면 우리가 뭐 뜯어먹어 잡아먹어 물건을 억지로 사라 그러냐고. 왜 도망을 가냐고. 고생하십니다. 참말로 우리도 죽겠어. 우리 단장님이 집이 어디? 정한